내 이름은 로베르토 카를로스. 특수부대 자격수다. 충성! 내 타깃은 항상 책상상에 놓인 표적이 전부였다. 그러다 하루는 총알도 굴절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그날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총알의 궤적을 포물선으로 만들 방법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에 가깝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래도 희망을 가졌다. 충성! 대장님, 총알도 굴절시킬 수 있습니까? 야 인마! 누가 총을 그따위로 쏴! 그렇게 굴절에 집착했던 나는 결국 부대에서 퇴출당했다. 저 선생님, 결과가 많이 안 좋습니까? 뭐 날아가는 물체를 굳이 포물선으로 만들려고 하는 집착증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후 나는 축구 선수가 되었다. 총을 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굴절에 대한 집착도 잊혀져 갔다. 에이, 짤로 쳤어야지. 그 경기가 있기 전까진 말이다. 1997년 6월 프랑스와의 경기가 시작되었다. 어느 때와 다름없는 포지션, 안중, 축구 경기라 생각했다. 그러던 중 내게 프리킥 기회가 주어졌는데 공을 놓는 순간 나는 위화감을 느꼈다. 축구공도 굴절시킬 수 있지 않을까?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거리 약 40m, 풍향, 남, 풍속 1m 플러스 할 수 있다. 타깃은 수비벽 뒤에 있는 골대다. 그것이 굴절 슛의 첫 성공이었다. 경기는 1대1 무승부였다. 그러나 나 자신의 발전으로서 의미 있는 경기였다. 내 꿈이었던 굴절 슛. 총알은 실패했어도 축구공이라면 가능하다. 이제 곧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러 올 것이다. 물론 특수부대 자격수 특성상 신원을 알려줘선 안 되기 때문에 굴절슛 비결에 대한 내 대답은 항상 같을 것이다. 갤러시, 이번 경기에서 프리킥이 마치 UFO처럼 날아갔는데요. 그 슛의 비결이 뭔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 이름은 로베르토 카를로스. 브라질 축구 선수다. 거리 약 40m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그것이 굴절 슛의 첫 성공이었다.